안녕하세요.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이렇게 추출기를 만들었고요. 이 추출기도 이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. 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이겁니다. 업그레이드 된 도구 충전기. 크리스탈 배터리로 구성되는 도구를 충전합니다. 회로 기판 3개 필요하고요. 회로 기판이 3개 있죠, 여기? 3개 있고, 여기다 이제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. 회로 기판 또 열심히 또 열심히 또 이제 막 탐험하면서 모아야 되겠죠. 또 폭풍 오면은 터지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. 네, 몰라. 저 이제 다시 한번 지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복거리. 에, 몰라. 아직은 괜찮으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고 여기 있는 것들 싹 다 가져왔고요. 그리고 여기서 야 없네? 이거 데이지로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놨거든요? 사라져버렸네요? 어이 아 진짜 특정 구간에 가면은 렉이 생깁니다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별짓을 해봐도 특정 구간에서의 이 렉 생김은 어쩔 수가 없네요. 놓고 모닝 이렇게 와우 좋아요. 자 그러면은 여기죠? 얘가 벽 뒤에 어쩌고저쩌고 했었기 때문에 한번 가볼까요?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거예요. 여기 벽 너머 벽 너머로 가보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 됐죠?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언더더스트 실험실. 아, 나 죽겠다. 산소 크리스탈 배터리 죽고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산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이거 산소 이거 산소를 어떡하지 이거? 분명히 중형 산소통도 있기 때문에 그거 스캔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아직 못 찾겠어요. 우선 가보죠. 산소 충전 이거는 여기서 충전을 하는 거지. 아 아닌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뛰어 한번 빨리게 한번 가보자. 이렇게 빠르게 렛츠고 올라가면 되겠죠? 빠르게 가 빠르게. 아 여기 있구나. 여기다 배터리 넣어주면 되겠네. 오케이. 아니 잠시만요. 그러면은 배터리를 아, 나 배터리 있잖아, 지금. 아이. 배터리 있는데. 배터리 하나 먹어가지고, 방금. 저 가서. 알았어. 미안해.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. 산소 흡입. 됐죠? 여기 산소 흡입하면 되고. 여기가 중간 지점이니까 여기다 하나 정도는 놓으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산소통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산소 한번 다시 충전하고 다시 올라가고
여기서 이쪽 있죠? 또 내려가? 이게 아닌데? 배터리 스캐너 이게 뭐야? 데이터 복원 데이스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배터리 오케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생기네요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있고 고급 상자 폴리머 스캐너 할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거 뭐야 바이러스 샘플 분석기 됐고요. 터널은요.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밖에 없어요. 왼쪽으로 가시면은 지상으로 내려가는 여기 뭐 괴물 하나 있었잖아요.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여기 얘를 죽이려면은 이거밖에 없죠? 이거 어떻게 죽이는 거야?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뭔가 여기 지금 뭐가 떴죠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죽이는 것 같은데 중형 산소 탱크도 지금 아직 못했고요 바이러스 샘플 지금 저거 해야 되고 바이러스 분석기로 하는 건가? 이제 바이러스 샘플 분석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터널로 갈 수 있는 그 식물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따 가지고 오고 이제 5번 했다. 와 공간이 되긴 해? 여기 놓으시면은 학습 메뉴 볼까요? 학습 메뉴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. 관광 그건 없잖아 근데 할 일 목록 더스트 데이지 또는 풀식 귀뚜라미 얻기 더스트 데이지 여기 있죠?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은 다음에 배터리 넣고요 그 다음에 넣고 넣은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샘플 분석기에서 시료를 처리하고 샘플을 수집합니다.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원심 분리기, EMF, pH, 소형, 중형, 대거. 해볼까, 다?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이게 뭐야, 이게? 처음 거부터 다 해볼까? 소형은 없잖아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심플 폐기됨. 대형 없애봐.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? 소형 소형이 최고고 부정적 충전되지 않음 와 중간 충전 아니잖아 추출 진행률
대형. 산. 알칼리. 뭔지 모르겠다.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. 중립. 아, 장난하나. 산. 아 진짜 대형. 충전되지 않음. 돌아버리겠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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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우와. 끝난 거야? 현기증 바이러스. 현기증 바이러스. 청각 및 시각, 환각, 체내 독소 제거에 집중하느라 면역 체계가 손상됩니다. 치료 영양소. 잔잔한 프로키트라미.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. 저체온증. 아 여기 있네. 저체온증 부스터. 현기증 바이러스 하나. 현기증 바이러스 하나. 현기증 바이러스 하나. 그 다음 이거 만드시면은 되고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.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냥 막 눌렀습니다. 막 누르다 보니까 완성이 된 거고. 그 다음에 저체온증 부스터. 현기증 바이러스. 현기증 바이러스 이게 필요합니다. 저체온증 부스터. 체온을 크게 낮춥니다. 눈에 띄지 않으면서 열에 민감한 유기체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. 저체온증 부스터. 그러면은 또 해야 되나 이거를? 아니면 계속하게 누르니까 저절로 해주네요 이제. 와 이제 그냥 해줍니다. 그냥 해줘요. 들어가서 해놓고 계속하게 누르면은 알아서 해주네요. 와 이거 들어와서 저체온 부스터 만드시면 되고. 와 엄청 빡세다 이거는.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.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누르면 됩니다. 그냥 마구잡이로 누르시면 되고. 이제 저체온증 부스터를 사용하면 되겠죠? 여기서 부스터 사용하시고. 그쵸?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우리 지나갈 수 있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채취하고. 빨리빨리. 이게 저체온증 재료니까. 스캔. 왼쪽에 게이지 뜨고 있죠.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. 게이지가 뜨고 있는 것 같고. 여기다가도 딱 해서 산소. 오케이. 산소하고. 오케이. 이런 거 다 가져가야 됩니다. 싹 가져가. 싹 가져가. 싹. 수지가 담긴 병. 에폭시. 수지가 담긴 병. 식물성 수지. 스캔은 안 되네요. 스캔은 안 되고.
우리다. 우와 우와 우와. 멋지라고. 우와 우와. 항상 그를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. 스스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. 우와. From this point on, you will be on your own. But I'm watching you closely. 우와. 우와, 죽을 뻔했다. Warning. Oxygen level is low. 뭐가 있네 여기? 나 산소 때문에 죽겠는데? 우선 가서 산소 채취 좀 하고요. 산소 여기 있네요. 산소 좀 하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 길이 여길 거예요. 여기인데 우선 좀 알아보죠. 다른 것들이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. 그 다음 이쪽은 나이프로 나이프로 베고. 아, 인벤트 가득 찼어? 야 저거 빼봐. 특별히 뭐 지금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? 방법은 없고 다시 돌아가서 산소 하고 다시 이제 올라가면은 빈병 많다. 야 빈병 많다. 안 되죠?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반대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. 반대쪽. 반대쪽으로 넘어왔고 여기 산소 산소 스캔하고 브레스넛 덩굴 뭐야. 와 이제 산소가 없구나. 산소 때문에 죽겠는데.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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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하고 턴을 했고 지역 탐색하여 바이러스 보균자 찾기. 지역을 탐색하여 바이러스 보균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아까 야네들 같은데 야네들 뭐야.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있네요. 내려온 길이고 내가 내려온 길이구나. 여기도 칼 해가지고 못 여나? 재료들이 지금 또 탐색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종밥 미로라서 문 열린다. 진짜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요. 여기가 원래 아까 거기 아니야? 문 열렸는데요. 뭔가 파쿠르 해야 되나 또? 또 파쿠르 해? 파쿠르?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. 여기죠 여기. 하이드로젠은 아직 시간이 막 여유 같아요. 여기 뭐 있다. 여기 있다. 이거다.
중력탄소. 얘 아니야 이거? 얘 아닌가? 잠깐만요. 우선 지금 산소 때문에 하고 아 이거 창고가 부족한데? 어쨌든 이제 대충 좀 알았죠?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창고에다가 재료 좀 놓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산소통이 중형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. 저번 좀 전에 스캔했죠?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중형으로 바꿔놨고요. 50이 늘어납니다. 50. 소형은 100이고 중형으로 바꾸면은 산소 용량이 50이 증가해요.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부스터 먹고 자 그럼 이제 거의 가보시면은 석궁이 필요합니다. 석궁 이쪽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좀 전에 거기가 나와요. 그쵸? 여기 오시면은 스캔 안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캐야 돼. 이거 그러면은 보세요. 봉쇄 블럭, 필요 도구, 나이프, 석궁. 그래서 이게 석궁을 만들어 왔고요. 떨어졌죠? 뭐야? 뭐 어쩌라고? 지옥을 탐색하여? 지역을 탐색하여 바이러스 복인자 찾기. 여기 보시면은 할리 목표 복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언더더스트 93% 완료가 됐고요. 얘구나. 임파이어스 멘티스. 그쵸? 임파이어스 멘티스. 얘 지하에 있었잖아요. 아까 거기로 가야 되나 보구나. 먼저 그러면은 하고 이쪽으로 와서 물이 떨어지는 곳이었는데 여기저기 물 떨어지고 있죠. 여기에요. 죽는 거 아니야? 얘다. 죽어있네? 이거 들어올 수 있네? 여기 지금 학습 보시면은 다 완료가 됐죠? 언더더스트 다 완료가 됐는데 읽어보고 자연의 심장.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. 아, 못 내려가네요. 못 내려가요. 깜짝이야. 나 산소. 여기 있다. 우호적인 곤충. 구출. 인벤에 들어와 버리는데? 떨어질 수 있나? 떨어졌다 죽는 거 아니야? 뭐야? 와 여러분 와 진짜 몇 시간을 찾은 것 같아. 진짜 몇 시간을 진짜 이 지하를 돌아다니면서 진짜 막 마우스 던져버리고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 왔었잖아요. 여기 왔었잖아요. 와 여기서 얘 보죠. 얘 사마귀 같은 애 이 등짝이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. 와 앞으로 경험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놓쳤던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고 무엇보다 포레버 스카이스의 세계를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. 포레버 스카이스 더 나은 게임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현재로는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가 봐요. 얼리액세스 기간 동안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 최대 4인 협동, 멀티가 되네요. 전투 및 적, 새로운 장소 등이 곧 추가될 예정입니다. 이게 지금 이얼리 액세스 버전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가 지금
나온 버전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우주선을 더 업그레이드 하셔도 되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즐기셔도 됩니다.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뭐냐면은, 서브노우티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서브노우티카도 초반에는 정말 없었거든요. 정말 조금 하고 이제 없었는데, 이거랑 비슷해요. 아마 앞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. 업데이트가 꾸준히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, 그리고 한글 번역도 지금 카이리님이 한글 번역을 유저 번역을 하신 분께서 계속 그쪽 이 개발사 측과 계속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. 조만간 한글 패치가 되면 하겠지만 정안 된다 싶으면 제가 어디다가 올려놓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.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디 카페나 뭐 그런 데다 한번 올려놓고 여러분들에게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.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포레버 스카이즈는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군다이다.